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인 기업, 어떤 1인 사업, 창업을 하기 전에 책을 쓰면 좋은 점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보통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책을 많이 써요. 그 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책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A4 용지 약 한 100장에서 150장 사이 요 정도 이제 책을 그 원고를 쓰면은 한 권의 이제 종이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책이 이제 판매가 되는 시점 대중들한테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평가를 받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자신감들을 얻게 됩니다. 요거는 정말 책 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처음 책 쓰고 난 뒤에 이 종이책을 이제 출판사에서 받는단 말이죠. 인쇄된 것을 딱 받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이 자신감과 이제 뿌듯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 책만 들고 가가지고 내가 어딘가에 가면은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나왔던 그런 결과물들이잖아요. 이것들을 누군가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에게 계속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제 작가님들도 이렇게 뭐라고 하냐 책을 쓰기 전에는 정말로 누구 앞에서 뭐 이렇게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누구하고 앞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책을 쓰고 난 뒤에 그게 정말로 180도 바뀌어가지고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도 하려는 그런 용기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것을 우선은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책을 썼다고 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아 너는 그쪽에서 전문가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책을 써가지고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원고를 써서 어떤 출판사에서 책을 냈다라는 것, 자기의 책을 선택했다는 것은 수많은 원고 중에서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출판사 입장에서도 전문가라고 보통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뭔가 이제 책을 썼다고 베스트셀러가 된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작가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자기를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만은 충분히 자기 전문가고 그 다음에 자기 책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크게 앞으로 갈 그런 목표에 대해서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세 달에 한 권 아니면 6개월에 뭐 한 권, 1년에 한 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어요. 작게 써서 낼 수 있는 그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뭐 2주, 3주 정도면은 다 씁니다. A4 용지 한 20장 정도면은 보통 한 달 안에는 쓸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요. 그리고 이제 뭐 6개월에 한 권씩 낼 수 있는 작은 그런 용량의 책, 종이책 같은 거 혹은 1년 동안에 내가 정말로 요거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하고 내 경험을 더해가지고 하나의 멋있는 이제 책으로 종이책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님들 보면은 정말로 책을 다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잖아. 1년에 두 권씩 내는 분도 있는데 그 두 권 다 그냥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 베스트셀러가 돼서 큰 어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작가님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계속 하나씩 마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면은 이 책을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야겠지만은 이런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마친다라는 그런 자세로 가진다면은 앞으로 자기 그 이름이 새겨진 책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만큼 책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신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의 책을 쓰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에 따라서 인쇄가 이제 발생을 해요. 제가 활동에 따른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 자기가 책을 쓰고 난 뒤에 전혀 활동을 안 해요. 뭐 대외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출판사가 팔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했을 때는 인쇄는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전혀 안 팔리죠. 정말로 뭐라고 하냐, 힘이 빠질 정도로 안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100권 이하, 아니면은 정말 심할 때는 10권 이하, 뭐 이 정도. 이게 최소한의 어떤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들조차도 추천을 못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보통 이제 신청을 해야 도서관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입장도 안 될 때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쇄를 정말 보너스로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은 계속 강의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지인분들을 시작해서 저처럼 지금 현재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오픈 강의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을 통해 가지고 강의도 추진을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책을 그 강의할 때 그 쓰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의외로 이런 인쇄는 굉장히 보너스의 그런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이게 협업하고 있는 센터를 할 때는, 센터들과 같이 이제 교육을 할 때는 보통 부교재를 나눠주면 부교재 PPT를 이게 인쇄해가지고 나눠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제 별도로 다시 또 이게 주교재가 있죠. 주교재는 이제 저희들이 쓰는 어떤 PPT 자료를 그냥 인쇄하는 것들, 뭐 그렇게 있으면은 인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꼭 저는 이제 부교재를 하나 넣어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강의를 직접 할 때는 제가 쓴 책으로 하는 것이 좋거든요. 다 알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책을 쓰는 동안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교재로 넣으면은 이게 적어도 뭐 저한테 인쇄로 뭐 2,000원, 뭐 1,000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한 20명, 30명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인쇄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8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은 이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큰 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책을 뭐 10권, 20권 쓰다 보면은 또 곱하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인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베스트셀러처럼 아주 많은 인쇄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뭐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1년 동안에 이렇게 인쇄 나온 것들, 그리고 새로 쓴 책들에 대한 선인쇄들, 아니면은 이렇게 뭐 받는 것들, 여러 가지 인쇄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합해 보면은 상당히 큽니다. 예, 상당히 커요. 이것도 하나의 보너스보다 용돈벌이보다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인쇄보다는 자신의 책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강의가 요청이 이제 오죠. 이제 블로그나 그런데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책을 보고 이제 보통 강사들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 궁금해서 책을 샀는데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컨텐츠고, 이 교육, 이 강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좀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게 책을 통해가지고 많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위에다가 이게 추천을 해주는 것이고, 이런 강의들을 요청했을 때는 두 번째가 또 연결이 돼서 그 관련된 이제 책들 같은 거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부교재로 쓰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직접 교육을 기획을 하게 돼요. 근데 자신이 직접 기획을 할 때는 요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거죠. 상당히 어려운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자신이 직접 모집을 하고 운영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집이 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이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브랜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강의를 했을 때, 어떤 주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강의를 하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것들이 하나의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모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필요로 합니다. 뭐 페이스북, 기타 뭐 소셜 네트워크, 트위터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블로그, 카페, 뭐 브런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통 그 플랫폼들, 글 쓰는 플랫폼들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자신을 알리게 되는데, 이런 모집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할 때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을 할 때 고민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 어떤 시간에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출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나중에 후속으로 어떤 것을 제공을 할때 그런 관리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의 자신만의 이제 고객들, 어떤 잠재적인 고객들을 계속 유지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팬층이 형성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역시나 이제 책이라는 것은 큰 효과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이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책들이 또 그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판매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의 요청이 왔을 때 보통 이제 강사 그런 경력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실무에서 얼마나 많은 경력들을 쌓아오고 있는지, 이 경력이라는 것은 강의비에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잘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이 안 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저자라는 타이틀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큰 기회로 옵니다. 큰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대학교 강의를 특강 같은 것을 가더라도 내가 학력이라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이 강, 그 저자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것을 커버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곳에 가려고 하는데 경력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경력 베이스의 이러한 그 강의가 아니고 어떤 저자 특강이라는 것을 통해 그러한 컨셉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또 열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니면서도 이렇게 몇번 이제 특강 같은 거 요청이 왔는데 굉장히 큰 기회를 얻었어요. 이거를 통해가 책을 통해서요. 그래서 뭐 어디 회사에서 누가 왔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저자를 했던 사람 특강이 왔다. 아니면 이렇게 대학교 후배들 이제 제가 나왔던 모교에서도 강의를 할 때도 이런 저자 왔다. 우리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이런 저자가 탄생이 돼서 이렇게 강의를 왔다. 선배가 왔다.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봐라. 뭐 이런 식의 강의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경력을 저도 해봤자 어떤 보면 회사에서 그런 과장, 어떤 대리였었거든요. 근데 이 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강의를 했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제 제 강의를 열 때는 이게 어떤 저자라는 것이 제일 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직접 집필한 것으로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더 많다. 뭐 이러한 컨셉으로 기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교육을 기획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강사들이나 그런 그 강사들한테도 책을 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좀 제발 해라. 그리고 교재도 별도 준비하지 말고 네가 집필했던 것으로 써라 라고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는 이유, 이게 어떻게 보면은 1인 기업을 나왔을 때 막연하게 자기가 어떤 교육을 간다거나 강의 요청이 왜안 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이제 책이라는 것에 큰 효과가 낼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특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표, 이게 어떤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책 쓰기라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 책을 쓰면은 그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신감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강의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신감 있게 강의를 교육을 요청을 받기도 하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만큼 교육을 직접적으로 기획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교육 서비스 회사까지 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저자분들, 1인 기업까지 가신 그런 저자분들 보시면은 거의 이런 프로세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인 기업 하기 전에 책을 쓰면 좋은 점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